나야. 뭐 하셔요? 다들 뭐 하셔요? 원래 달고미를 데리고 방송을 키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도 달고미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고미가 참석을 못하게 돼갖고, 어떡하지? 할까 말까 이러다가, 괜찮아, 혼자라도 잠깐 할까 이러고서 켜봤어요. 안녕. 다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응? 오늘은 일요일 밤인데, 내일은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월요일이 오기 전에 마지막 주말에 밤을 즐기고 있으셨나요?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요? 말해봐. 팩하고 있어요. 저도 이따가 세수하고 팩할 겁니다. 다들 뭘 하고 있나? 파전을 먹고 있고, 수학 숙제를 하고 있고, 바쁘시네요. 여러분, 저 앞머리 다시 기르고 있어요. 마지막. 지금 엄청 길어. 아직 벌써 좀긴것 같은데. 마지막 앞머리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세요, 다들. 앞머리도 아니지. 이 띠뚜루 뱅한테 다들 인사 나누세요. 안녕이라고 여기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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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인사야. 안녕. 이제 얘는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옆으로 갈 거예요. 그냥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앞 머리에서 그냥 머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떠날 그겁니다. 네? 왜 이렇게 휘어 있어? 제 머리가 지금 조금 꼬불꼬불거리잖아요. 제가 완전 반곱슬이어서 사실 자고 일어나면은 한 두세 배더 꼬불거리고 있어요. 이것보다. 이 머리는 핀 머리입니다. 다들 모였나요? 블링크 다들 모였어? 지스터를 내비킴. Yes, it's me. 타를타를 레빗 터틀은 없네. 내가 터틀이야. 사실 막 내가 다시 브이앱을 킨다면은 먹방을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방금 저녁을 먹고 와서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먹방을 할수 없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먹고 왔어요. 고기랑 고기를 다 먹고 나서 볶음밥까지 먹었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 된대. 내일 학교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좀 많네. 어떻게 딱 월요일 날 학교를 가? 어? 원래 그런가? 원래 개학은 항상 월요일에 하나? 수요일에 안 하나?
무조건 월요일인 건가? 어쨌든 내일 학교 개강을 합니다. 뭐 학교를 다시 가야 돼요. 이런 글들이 많은데 또 쉬는 날이 금방 올 거예요.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한테. 추석에 또 쉬면 되죠. 대국민의 연휴. 달곰이 살이 빠졌나요? 달곰이 살이 빠졌어요, 여러분. 달곰이가 지금 3.6kg예요. 네,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지금 털이 쪄 있는데 털 이거 미용하면은 엄청 스몰 견이 될 거예요. 그 근데 엄마 아빠는 3.3kg까지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 달곰이가 달곰이 뼈밖에 안 남을 것 같아. 달곰이 어떡해. 뼈밖에 안 남으면 어떡해. 어때? 내 메이크업이 좋대. 방금 입술을 다시 바를까 하다가 안 발랐는데. 다들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열심히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어 스웨덴에서 뭘 했냐고 또 물어보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제 곧 공개됩니다. 순 오늘 갑자기 왜 V앱을 켰지? 하게 됐지만 그냥 켜봤어요. 그냥 뭔가 V앱 안 켠지도 오래됐고 블링크가 뭔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달곰이랑 키려다가 혼자 왔지만 보러 왔습니다, 블링크. 어디 영어가 아주 많고 다리 엄청 길어 보인대. 저 키에 비해 다리 길어요. 키에 비해 다리가 길어야 저는 막 약간 지금 댓글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막 뭐 한다면 뭐 박수를 쳐세요. 뭐 한다면 뭐 머리를 만지세요. 이러는데 그거를 그게 뭐죠? 누가 그걸 보고 그걸 하겠어?
되게 그런 글이 많네. 영어로도 한글로도 막뭐 한다면은 뭐뭘 해주세요 이런 게 많은데 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하는 행동에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뭔데? 모르겠어요. 약간 막뭐 지금 즐겁다면 머리를 만져 막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그 뭐야? 빨리 지나가. 그게 그런 글이 많은데 내가 머리를 만진 게 즐거워서인지 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Did you eat? Yeah, I ate meat with my mother and Lisa and Lisa's mother. I'm so full right now. 근데 진짜 막 뭔가 이런 댓글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댓글들 중에 막뭐 Take care 지수 뭐막 파이팅 지수 막 Thank you 뭔가 귀여워 그런 거 보면 유튜브 링크 웃겨. 세계 투어하면서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뭐냐? 제가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은 누룽지랑 김치입니다. 뭔가 막 다른 거 먹고 와도 누룽지랑 김치를 꼭 먹었어요. 그래서 한 캐리어에는 누룽지랑 김치가 있었습니다. 댓글을 봅시다. 세계 투어인데 왜 누룽지를 많이 먹었니? 칠리 크랩 아니니? 아시아 투어 때는 칠리 크랩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세계 투어 전체를 다 합쳤을 때는 누룽지예요, 여러분. 누룽지를 꽉을 계속 가져가면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봉지 그걸로 엄청 많이 가져가서 먹으면 짱이에요. 염색할 생각이 있냐고? 아니요. 저 진짜 머리 너무 상해갖고 해도 여기서 더 어둡게 가지 않을까요? 일단은 절대 밝아질 수가 없어요. 밝아지고 싶으면은 다 반삭하고 가발 써야 돼. 두두두두두두두두.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한번 맹쌤이 그랬어요. 저보고 제가 유튜브 하면은 메이크업 하면 제일 재밌을 것 같다고. 제가 하는 메이크업을 보는 게 웃기시대요. 맹쌤이랑 한번 합작을 만들어 보도록 도전은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해요. 노 장담. 쏘리 유감 에서 피리 뜬금없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래. 진짜 뜬금없으신데요? 뜬금없지만 재밌는 얘기. 뜬금없지만 재밌는 얘기? 없어.
제가 어제 달고미를 봤는데 달고미가 제 머리를 다 뜯어 먹었어요. 막 여기 다 쥐어뜯고 막 얼굴 발로 막 밟고 막 저를 약간 때렸어요, 엄청. 그래서 달고미랑 싸우다가 왔습니다. 어제 TMI. 어제 저 달고미랑 한판 했어요. 야, 너 밟지 마! 이러는데 막제 얼굴을 계속 밟고 지나가더라고. 누가 이겼어? 달고미가 만족하고 이제 계속 물어뜯다가 만족하고 그만하던데요? 아,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저는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My home, my room. 릴리 작나요? 릴리 약간 이만한 것 같은데? 미니 토끼. 이것보다 큰가? 약간 근데 릴리 조금 커질 상이에요. 애기인데, 리오가 애기 때보다는 확실히 큰것 같아요. 리오 애기일 때 진짜 조그맣는데. 달고미도 애기일 때좀 컸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거 가지 아니에요. 이거. 이게 가지고 이거는 제가 콘서트를 하면서 주워온 컬러 가지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를 엄청 주워왔어요. 제가 계속 주워왔어. 귀도 다르고 얘는 발이 달랐는데 발이 안 달랐나? 아, 얘다. 가지. 가지 먼지 묻었어. 다 주웠어요, 제가. 웃겨. 두두두두 인형들 다 세탁하라고? 뭐라고 했지? 못 봤다. 빨래통에 넣을까? 계속 막 뒤에 누가 있어? Someone behind you 막 뒤에 누구야? 막 이러는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운 척할 순 없잖아요. 저는 겁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방탈출을 한번 했는데, 안 무서웠어요. 막, 뭐, 제가 뭘 여니까 위에서 뭐가 푹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안 무서웠어. 방탈출, 지연이랑 갔어요. 보나랑 갔는데, 걔는 난리가 났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아, 진짜 웃겨.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큰 소리가 나면 무서워하는데 계속 방탈출을 가자는 거예요. 제가 너는 그냥 길을 걸어도 무서워하잖아. 그랬는데 계속 무서운 퇴마를 하고 싶대.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엄청 무서워요. 엄청 막. 그래서 뭐지? 근데 손발이 잘 맞았어. 딱한 문제 남기고 못 나갔어요. 저희는 힌트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힌트를 너무 안 써서. 그래서 저희가 아, 힌트 몇 개까지 해도 돼요? 했는데 계속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왜안 썼지? 막 힌트 썼으면 나가는 건데 못 나갔어. 요즘은 어떤 게임을 하냐고요? 요즘에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숏컷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저 나중에는 짧은 머리로 살고 싶어요.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마다 맨날 여름마다 진짜 진짜 짧게 자르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머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 느낌이에요. 원래 진짜 회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기른 거였는데 항상 진짜 이렇게 잘랐거든요. 여름만 되면. 그래갖고 짧은 머리가 진짜 편한데 막 머리 감기도 편하고 그냥 전 편한 걸 좋아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진짜 짧게 자르죠? 그럼 못 기를 거예요. 지금 많이 봐두라고. 지금 이 와중에 리사가 스토리를 올렸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따가 보겠습니다. 리사야, 너왜 스토리 올렸어? 뭐 올렸어? 릴리 올렸지? 넌 뻔하지? 너 릴리 올렸을걸? 맞죠, 여러분? 리사가 스토리 올릴 게 지금 릴리밖에 없잖아요. 리사는 릴리 얘기만 한다고요, 계속. 릴리죠, 여러분. 루카랑 릴리 올렸대, 봤지? 내손 안에 있어. 저 그거예요, 저 그거. 그거 뭐지? 저 부자 손금이에요, 부자 손금. 아닌가? 아닌가? 이거.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막그 M으로 되면은 부자라고. 저 부자, 손금 부자예요. 내가 맨날, 좋아, 나는. 난 부자가 될 거야. 내 손을 봐. 그쵸? 신빙성 없나? 어때요? 근데 원래 자기가 쓰는 손 쪽으로 손금을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거 가져가서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저 약간 생명줄 뒤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선이 많지? 제가 맨날 이게 좀 거슬렸어요. 왜 끝에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러지?
일자가 아니야. 왜 이래?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근데 이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이거 가져가서 한번 알아보고. 안 좋으면 안 믿고, 좋으면 믿을 거야.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것만 믿고, 안 좋은 거는 그냥 지나가세요. 오늘 무슨 브이앱이에요? 오늘은 달곰이랑 하려다가 달곰이가 없어서 혼자 하게 된 브이앱입니다. 뭐래? 달곰이랑 하려다가 달곰이가 없어서 혼자 하게 된 브이앱입니다. 디딩. 달곰이 오면 한번더 해야겠다. 물론이죠. 달곰이랑 꼭킬 거예요. 달곰이 요즘 진짜 귀엽거든요. 달곰이 계속 혀 내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기 달곰이가 혀를 내밀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잇몸이래. 잇몸일 리 없잖아요. 잇몸이 어떻게 입술과 입술 사이에 어떻게 잇몸이 있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잇몸이 거기 왜 있어 입을 아 이러고 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게 잇몸에 저 혀지? 숱다 봤더니 이러고 있어. 귀여워.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야? 제가 처음 앞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반묶음 때문이었어요. 제가 앞머리 없이 반묶음 하면 너무 궁수 같은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너무 궁수 같아. 그냥 활쏠것 같아. 그래서 아 나도 좀 머리를 묶어 이렇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일자로 묶어도 약간 너무 무술할 것 같아. 그래서 아, 좀 묶었을 때 괜찮고 싶다 해서 앞머리를 자른 거야. 앞머리를 좀 입고 묶으면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하면 조금 안전빵 아닌가?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아닌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잘랐다가 또 막상 반묶음은 별로 안 했어. 이게 없으면은 궁수 같지 않아요, 좀? 그래서 잘랐었는데 앞머리가 좀 이거 봐. 내눈 지금 찌른다. 시력을 잃기 전에 앞머리를 기르려고요. 저 오빠 또 당신 아 너무 웃겨 뭐야 당신이 제니를 사랑한다면 박수를 치래 너무 웃겨 저기 뭐야 그럼 이건 뭐예요 너무 웃겨 그럼 이건 뭐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게?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웃겨.
제 머리를 묶어보고 싶어. 어때요? 아, 내 눈. 이리 와. 짜잔. 이렇게 약간 이 앞머리 완성. 어때요? 앞머리 있으니까 반묶음 했을 때좀 괜찮죠? 궁수 같진 않죠? 이렇게 따지면 앞머리가 좀 남겨놓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또 팔랑팔랑. 팔랑팔랑. 앞머리를 지금 기르려고 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앞머리 너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오늘의 브이앱은 그냥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 말이나 하고 있구나. 근데 원래 뭔가를 준비해서 오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닌가? 어쨌든. 몽마르트. 몽마르트라고 써있었어. 챙이가 요즘에도 목마르면 해요. 목마르. 채영이처럼 할 수가 없어. 무슨 운동 해? 제가 막 여러 개 해봤는데 그냥 플라잉 요가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막할때 약간 진짜 막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언어 하나를 집중해서 진짜 그거 보면서 하나, 둘, 막 이러면서 운동해요. 옆에 지금 안경이 있어. 내 안경. 안경 부자야. 슬쩍 끼었다가 빼기. 오늘은 정말 아무 말만 하는구나.
누가 오늘 사진이 자기의 스타일이래. Thank you. 리사가 찍어줬어요. 역시 라리 사진 작가. 오늘은 태그 안 해도 괜찮아요. 리사가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니까. 리사 카메라로 찍었을 때 리사를 태그해야 돼요, 여러분. 리사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나를 찍어줬다면 무조건 태그해야 됩니다. 태그 안 하죠? 한동안 리사 카메라로는 사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리사가 오늘 또 사진 찍어줬는데 언제 나오지? 얼른 사진 줘, 리사야. 태그해줄게. 리사 춤춘 거 보셨어요, 여러분? 차차. 저는 찍은 거 다 봤어요. 왜냐면 전 블랙핑크 멤버거든요. 제 특권이에요. 마지막 마무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리사 볼 때마다 해요. 리사! 이러고 나가면 돼. 콜! 벌써 한 40분을 했다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지? 제가 가끔 심심하거나 막 웃긴 거 보고 싶을 때 그 저랑 채연이랑 리사랑 셋이서 그 겨울왕국 보면서 막 보이스 그거 뭐라 해야 되지? 보이스 VM? 그거 했던 거 보는데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웃는 파트가 뭐냐면 시작할 때 리사가 했냐 했냐 아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리사인 줄 모르다가 리사잖아 막 중간에 막 웃어 막 이래 내가 어? 뭐지? 하고서 막 들었는데 리사가 진짜 계속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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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파트만 진짜 계속 봐요 나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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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여러분도 블링크도 한 번 더 보세요 리사가 너무 웃겨 그 거기서 그거 왜 소리를 왜 내고 있어 벌써 40분을 했어. 진짜 짱이다. 그냥 진짜 키고 아무 말 하면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오늘은 너무 주제 없이 와서 별로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네요. 다음에 제가 달곰이랑 함께 컴백하겠습니다. 이제 곧 가야겠다. 너무 아무 계획 없이 와서 계속 그냥 아무 말, 너무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 다음에 좀 정리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그게 매력이래. 블링크 너무 관대한 거 아니에요? 너무 관대. 어? 그렇게 오늘은 아무 스포도 없었다. 스포츠의 시대는 갔다. 저 많이 스포했어요 이미. 제가 지금 제가 무슨 스파예요? 눈빛으로 읽어줘. 다 읽었죠? 그럴 거예요. 캡처 타임이래 지금. 지금이 아닌 건가? 만나서 기뻤대. 아무 말밖에 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하세요. 다음에 달곰이랑 다른 캐스트랑 주제를 좀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해한대. 땡큐. 실해. 맞아. 씻고 푹 쉬려고요. 오늘은 잠깐 왔어요. 잠깐 오려고. 진짜 난 잠깐 오려고 켰는데 근데 43분을 했어. 다음에 다시 올게요. 내일은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블링크. 내일을 데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된다고. 내일 이 8월의 마지막 주 아니에요? 벌써? 벌써 8월이 가고 9월이 옵니다. 9월에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벌써 마지막 주야.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근데 9월에는 저희가 만나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9월에 보면 좋겠네. 그쵸? 어쨌든 이제 간다. 나는 45분에 갈 거예요. 45분. 4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래도 잠깐 왔지만 즐거웠나요? 응? 이렇게 잠깐 와도 갑자기 이렇게 푹 쉬고 이렇게 와도 반겨줘서 고마워요, 블링크. 어쨌든 다들 얼른 자요. 너무 늦게 자면은 이번 주가 피곤할 거야. 다들 잘 자고 블랙핑크 꿈꿔요. 안녕, 나 이제 간다. 안녕, 잘 자. 용안, 가지 말래. 안 돼,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바이. Good night, world. 바이바이. 원안.